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불교를 가다 동티베트 불교를 찾아서 오늘 2강이 되겠습니다. 동티베트를 가다 해서 티베트의 중앙에 위치한 수도, 티베트 서울이지, 서울. 라싸죠, 라싸. 라싸와, 그 다음에 그, 이제 가장 유명한 또 라싸에서 포탈라궁. 포탈라궁. 궁은 무엇인가를 먼저 머릿속에 좀 입력시켜 놓아야 다음 이야기들이 이제 쉽게 풀려갈 것 같아서 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중국 운남성 다리에서, 다리라고 그러면 이제 대리죠, 대리. 운남성 대리. 대리에서 이제 이장으로 가기 전에 라싸를 먼저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라싸를 한 두 번 가봤습니다. 그때는 이제 두 번 다 그 사찬성, 스찬성, 그 성도, 중국서는 그 도청, 소재지를 갖다가 이제 성도라고 그러죠. 청두에서 항공편으로 티베트 고원을 넘었는데 그때가 이제 2000년대 초입니다. 나는 이미 인도 다람살라에서 다라일라마를 이제 세 번 정도 친견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접니다. 이게 지금. 예. 원래 나는 이제 어려서 출가해가지고 한국에서 한 10년간 승려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학교도 다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잡지사 편집장으로 또 몇 년 근무하다가 다시 또 재발심해가지고 태국 가서 이제 비구로서 또 생활을 하고 이제 결국 뭐 영국 유학까지 이제 하고 했습니다만은 갔다 와서 주로 이제 뭐 사회 그 통역, 불교 관계 뭐 국제회의라든지 또 통역을 하고 이제 포교 전법을 하다 보니까 한때는 또 머리를 길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의 다라일라마를 초청하기 위해서 직접 다람살라에 가서 이제 그 다라일라마를 그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이고 또 밑에는 몇 년 전에 그 저기 지금 동티베트 야칭스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들이 계시는 한 3만 5천 명이 있는 그 사원 대학에 가서 이제 그 찍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라일라마를 친견한 목적은 이제 이거는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 다람살라에 가가지고 그때 뭐 조계종 동국대 WFB 그 3개 단체에서 이제 합동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이제 가서 그 초청장을 전달하고 이제 친견을 했거든요. 나는 또 몽골에서도 군중의 일원으로 이제 다라일라마를 친견하기도 했고 인도 북부 히마찰 프라데시 주의 다람살라는 작은 라싸라고 이제 부르죠. 리틀 라싸라고 그래요. 리틀 라싸. 브리티시 인디아. 영국영 인도죠. 식민지 시대. 영국 총독이나 이제 고급 관료들이 그 하계 별장으로 인도는 덥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람살라가 해발 한 7,800m 되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시원한 데 가서 이제 쉬는 말하자면 그 건물을 인도 정부에서 이제 다라일라마한테 이제 증여를 한 거지 말하자면 거기 계시라고. 영국풍 건물에서 다라일라마를 증여하는 이곳이 거기 관제였습니다. 다라일라마는 망명정부의 수반이었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서 막 국제적인 인물로 이제 뜨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 90년 이후니까 내가 갔을 때가 91년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 90년 12월이 90 예, 그 정도 됐습니다. 90년 제 17차 세계 불교도 대회를 한 다음이니까 아마 12월 내지는 91년 정도 되겠네요. 그 전에도 유명 인사였지만 내가 알기로는 이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나서 격이 달라지고 국제 활동도 또한 빈번하게 이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1989년에 이제 세계 이제 뭐야 노벨상을 받았죠 아마. 사실 중국이 한국과 수교를 하기 전에는 티베트 문화를 접한다는 것은 오직 인도의 다람살라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59년에
망명을 했으니까 1989년이면 벌써 한 40년 지났죠? 그러니까 그 다람살라가 티베트 불교 문화 또 망명 정부의 이제 그 헤드쿼터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험을 갖고 티베트를 갔었는데 정말 티베트는 이제 신비로웠습니다. 항공편으로 라싸에 들어갔기에 티베트 고온이 어떠한지를 몰랐지만 호텔에 도착해서부터 이제 티베트의 진맛이 나타나기 시작. 고산 증세가 나타난 다행히 나에게는 이제 고산증이 없었고 같이 간 일행들은 호텔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라싸는 해발 3,490m 고도이기에 매우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인데 포탈왕궁은 몇백 미터 더 높은 곳에 이제 위치해 있죠. 불교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라싸에는 포탈왕궁, 궁이지 궁, 팔레스, 그리고 이제 조캉사원과 노블링카 궁정 등이 이제 있죠. 이 밖에도 유명한 사원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이곳 이세 곳은 라싸를 찾는 관광객들이 우선 찾는 곳입니다. 포탈라궁은 역대 다라이라마의 궁궐로 쓰였던 곳으로 1642년 제5세 다라이라마에 의해서 건립이 됐습니다. 티베트는 이제 세속의 왕이 지배했죠. 세속. 그런데 몽골 제국이 티베트를 점령한 후 다라이라마가 이제 신정일치의 통치자가 되게끔 했습니다. 포탈라궁은 산스크리트어 포탈라카에서 유래한 말인데, 포탈라카에는 관세음보살이 상주한다고 믿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저 강원도 동해안 양양 낙산사에 가보면은 보타전이 있죠, 보타전. 그 다음에 홍련하면은 이제 관세음보살이 상주하는 보타라카산 굴이 있죠. 같은 말이에요. 포타라카산이나 포탈라나 같은 말이에요. 화엄경 입법계품에 선제동자가 구도를 위해 세상을 돌아다니던 중 이제 포타라카산에 도착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바다에 접한 아름다운 곳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포탈라궁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다라이라마는 이제 관세음보살의 화신. 관세음 보살이 변해가지고 이제 다라이라마가 됐다. 막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화신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야 되냐? 포탈라궁에 있어야죠. 그래서 그 포탈라궁을 가보면은 홍궁과 백궁이 있어요. 홍궁, 백궁. 이 건물 있잖아요. 라싸의 포탈라궁 말이지.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홍궁, 백궁. 반은 홍궁이고 반은 백궁이거든요. 홍궁은 종교적인 목적. 레드 팔레스는 종교적 목적.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의 최고 이제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업무를 보는 것이고 백궁은 정치 행정적 업무를 보는 기능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도 보면 이제 화이트하우스잖아요, 화이트하우스. 그래서 그 조강사원, 또 조강사원, 조캉사원이라는 거는 그 시내에 있어, 시내. 밑에 내려오면 그 팔각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라싸 시내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팔각가라는 게 있거든요. 이 길이 8개가 나요, 8개가. 이렇게 팔각가. 이렇게 길이 있죠, 이렇게. 프랑스 파리 가면은 샹젤리제 가면 12가지 12가 12개 길이 있지 이렇게 샹젤리제 그거 가면은 개선문이지 아마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티베트도 보면 여기 가운데 이제 광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팔각이 있어 길이 8개 길이 그 가운데 이제 조강사원이 있어 조강사원 그게 대소사야 대소사 한자식으로 얘기하면 그 이제 불교 사원이 유명하지 티베트를 통일한 토번 그 티베트 왕조 제33대 왕인 손젠 칸포 왕이 641년 당나라에
태종의 조카 딸인 문성공주가 시집을 오자 맞이하기 위하여 7세기에 이제 건립하였다. 그러니까 그때는 토번이라고 그러는데 당나라보다도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장안이지 장안. 서안까지 쳐들어가가지고 약탈을 하고 그냥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었거든요. 할 수 없이 이제 화친을 하면서 되게 이제 화친을 하게 되면은 뭐 물자를 이제 보내주고 이 혼인을 합니다, 왕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문성공주를 이제 그리 시집을 보냈죠. 이 당시 티베트는 중국의 토본으로 알려진 강한 왕조였고, 당나라는 사실상 화친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토본의 강한 군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그 높은 데 살고 토본 군대들은 말이지. 그런데 그 뭐 눈밭에서 뒹굴다 보니까 이 당나라 평지에 와서 싸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응? 뭐 그냥 막 얼마나 강한지. 중국에서 티베트로 통하는 길은 지금의 칭하이성의 시닝과, 칭하이라는 건 청해성을 얘기하네. 청해성. 시닝이라는 건 선영을 얘기하는 거. 거기 이제 커을무, 커을무라를 통과해서 라싸로 가야 하는데 이 길을 당번고도라고 했죠. 당번고도. 당은 당나라, 번은 티베트. 이제 옛날 기다, 길이다 이거지. 그 다녔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칭짱 열차가 있죠. 청장공원으로 가는 그 열차가 지금 갑니다. 티베트 불교를 개혁한 겔륵바의 쫑까파, 쫑까파 이제 큰 스님의 고향도 당번고도의 초입에 있죠. 지금은 겔륵파 5대 사원 가운데 하나인 큰 사원이자 타을스가, 탐리사라고 그러지. 중국식으로 말하면은 라싸에서 이제 중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서 티베트의 고승들은 중국이나 몽골 등지로 갈 때 이제 여기 저도 가봤지만은 칭하이성 성도 시닝에서 버스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왕병하면서 방문객을 실어 날랐습니다. 세상에 이제 뭐 전 세계 불교 사원도 많지만은 하여튼 여기는 뭐 엄청 크더라고. 엄청 커. 뭐 어마어마한 사원이야. 사원이고 뭐 관광객이 불자가 됐건 아니건 간에 그냥 뭐 엄청 거기 다니고 라사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사에서 빼, 이거는 이제 동티베트 얘기인데 어쨌든 라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또 로블링카. 1755년에 걸리는 다라일라마의 여름 별궁이죠. 하궁. 그러니까 다라일라마는 왕의 왕. 왕이면서 불교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정이면서 사회적으로는 대통령이라 대통령. 왕이지 왕. 그래서 이제 그 포탈라궁은 집무실이고 이제 별도 이제 관저가 로블링카 사원이다. 일종의 궁이죠. 궁. 라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일반인들에게는 지금 14세 달라일라마가 여기에 거주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59년 망명을 했죠. 근데 이제 여기 뭐 말이 좀 끊겼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지금 저 개방이 안 되고 있지 현재는. 티베트 현대사의 주 무대에 있던 화궁은 일반들에게 개방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이제 알려졌고, 티베트는 너무나 광대한 지역에서 어디서부터 발을 디뎌야 할지 모를 정도로 크고 높은 지대입니다. 티베트는 넓잖아요. 광활하잖아요. 티베 고원 그냥. 그걸 중국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그 갈등이 있어요, 갈등. 요즘은 좀 잠잠한데, 분신하고 그냥 항상 투쟁하고, 요즘은 좀 조용하죠. 남쪽으로 길게 뻗은 히말라야 산맥이 인도와 이제 경계를 짓고 있고, 남쪽은, 북쪽은 곤륜산이 있고, 자, 다클라마칸 사막, 그거 보면은 곤륜산이 있죠. 사막이 탈인 문제가 있습니다. 동쪽과 동북쪽은 중국과 접경을 이루고 있고, 중국인들도 티베트를 시짱이라고 그래, 시짱. 서장이라고 그래, 서장. 한자로는. 서장이라고 해서 제1의 여행지로 꼽고 있을 정도로 티베트는 신비한 곳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하늘 아래 인간이 사는 첫 동네입니다. 우리가 뭐 지리산에 뭐
2000m 정도 되죠. 거기 뭐 1000m 이상 어디 뭐 마을이 한다고 그러지만은 티베트는 뭐 몇천m 되니까 한 4000m. 서구의 불자들은 달라이라마의 망명과 함께 티베트 불교에 매료되어서 현재 티베톨로지. 이거는 이제 뭐 무슨 얘기냐면 티베트 학. 이걸 한자로는 이제 장학이라고 그래, 장학. 엄청난 폭발력으로 지금 지구촌을 휩쓸고 있죠. 티베트 언어, 그 다음에 문자니, 불교학, 또 문학, 인명학. 인명학이라는 것은 이제 논리학을 얘기해요. 로직을 얘기해요. 인도의 그 인명, 논리학이라는 게 인명학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로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인명학이. 원래 불교 인도에 그 인명학이 있습니다. 논리학이. 그다음에 철학, 의학, 수학, 천문, 역사, 풍수, 전복, 해와 건축, 음악 등 너무나 광범위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불교가 그냥 휩쓸다 보니까 이런 교학이랄지 이런 의학이랄지 뭐 이런 논리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싹 죽어버렸어, 사실은. 그렇지만 티베트는 달라요. 티베트 불교는 지금 유럽과 미국에선 티베트 불교에 대한 연구와 수행이 하나의 유행을 이루고 있어요. 그 티베트 깐주로 딴주로 장경이 어마어마해. 대장경이 인도의 모든 불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 그뭐 언어 역사 뭐할것 없이 모든 그 인문학이 티베트로 다 옮겨가가지고 티베트로 번역이 돼가지고 칸주로 딴주로가 속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탄탄함과 절액을 말해주고 있는 중자입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라싸 얘기는 끝내고 다시 동티베트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티베트에 대한 이제 보따리를 천천히 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티베트 가려고 그러면은 지난 한 3년 동안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 해외여행을 못하고 그러는데, 그나마 또 풀린다고 할지라도 티베트는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요, 허가를. 자, 그러면 이제 동티베트. 티베트를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이제 투자해야 되고, 사실 접근 방법이 티베트를 익혀서 직접 접하든지 아니면 중국어를 이제 통해서인데, 그리고 이제 영어입니다. 쉽게 하면 티베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티베트에 대한 고대 중세 자료는 거의가 이제 중국 한문에 의해서 이제 자료가 풍부하지요. 또 근대 현대 자료는 이제 영어로 또 풍부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연구도 탄탄하다고 이제 해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는 불과 20여 년 정도. 25년 정도 티베트 연구 역사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하고, 이제 뭐 시작이라고 해야 될까 합니다. 저는 영어, 한문, 일본어 등으로 자료에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티베트 실력은 뭐 기초에 이제 불과하고, 어떻든 동티베트를 다니면서 경험한 것은 중국어인 한문으로 티베트 연구가 상당하다는 것이었고, 이제 다리에서 한동안 머물다가 이제 이장은 이제 여강이지, 여강. 그걸 중국 이제 그 한자로는 여강이라고 그러고, 이제 거기 발음이 이장이라고 그러는, 운남성에 있는, 그러니까 운남성 곤명, 쿤밍에서 이제 다리로, 그 다음에 이제 이장으로 이렇게 뭐그 코스가 있거든요. 다리의 아름다움이 쉽게 내려서 여행이란 차쭉 발길을 옮겨야 여행 맛이 납니다. 한 곳에 필이 꽂히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한 지역에 유난히 마음이 가는 곳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여장을 풀게 되고 한동안 머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평생을 정착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인간사가 이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니다 보면은 자기가 특별히 마음이 가는 데가 있죠. 인도 같은 데 가보면 인도 그 구경거리는 좋은데 살고 싶지는 않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근데 이제 동티베트는 어디서라도 살고 싶더라고요. 정말. 정감이 가는 곳이요. 아마도 이제 전생에 티베트 라마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다리에서 버스로 몇 시간 달려가니까 이제 이장이 모습을 드러냈고요.
다리는 이제 바이족이라고 해서 백족이라고 해요. 백족. 소수민족이지, 백족. 백족. 그리고 이곳 밑장은 이제 나시족의 고향이고, 나시족은 고대 창족의 하나이죠. 그러니까. 창족이라는 것은 이제 강족이지, 강족. 티베트 계통이에요. 창족은 칭하이성에서 사는 티베트. 진족, 한족, 유목민족, 일부, 돌골, 호남민족이죠. 약 2만 년 전부터 현재의 칭하이성에 이제 사람이 거주했고, 이 당시에 주민은 주로 창족으로 이제 혼혈됐다는 얘기지, 이제 말하자면. 기원전 61년에 한 나라가 후한이죠, 후한. 네? 창족을 평정하고 7개의 현을 설치했던. 이때부터 한족이 유입되어 한족과 창족이 함께 살게 되었다는데, 한족의 기록은 다소 아전인수격이밖에 없습니다. 한족의 기록만은, 중국 한족은 기록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죠.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는 복잡성을 띠게 되는데, 고구려의 소설망 2년 372년,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최초로 불교를 전해준 나라가 전진입니다. 전진. 부견, 전진의 왕 부견. 근데 이 전진은 후진과 마찬가지로 티베트계의 저족에 의해 건립된 나라이죠. 그러니까 티베트 쪽에 일족인 저족이 전진을 세웠거든요. 그 전진에서 고구려에 불교를 전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한반도에 불교를 최초로 전해준 것은 중국의 한족이 아니고 북방민족의 하나인 티베트계 저족인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흥미로운 얘기고, 이 장은 참아고도의 중간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장. 이 장을 지나면 상그릴라로 향하고, 상그릴라에서 더친을 지나서 망캉이나 리땅에 이르게 되고, 참아고도 시절에는 윈난성에서는 이제 징홍, 보이차의 고향 징홍이라고 해서 징홍. 다리, 리짱, 상그릴라, 그 다음에 더친, 망캉의 노정으로 창두, 티베트 창두에 이제 이르러서 중앙 티베트 라싸로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망캉까지는 이제 윈난성에 해당되고, 창두는 티베트 자치구의 이제 속에서 중국인 이외에는 여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리짱에서 상그릴라, 그러니까 창도를 못 갔어요. 그거 가고 싶었는데. 상그릴라 따오청, 야딩을 지나서 이제 수찬성 리탕으로, 리탕을 거쳐서 수찬성 간쯔 티베트족 자치주의 현급시 강팅으로, 강팅으로 이제 가는 노선을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옛날 유명한 이제 참아고도 이제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해보겠는데, 참아고도라는 게 뭐냐면은, 차. 예? 여러분 참아고도 그 보셨죠? 참아고도. 그러니까 중국의 차와 티베트의 말을 교환하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차를 싣고, 마시는 차를 싣고 이제 티베트 그 창두까지 가서 차를 팔고 이제 말을 교환해서 가져오는 거거든. 차. 그래서 참아고도, 참아고도. 왜 그러냐면은, 티베트 사람들은 고지대에 살고, 이제, 그, 양이나 뭐, 야크를 먹지 않습니까? 고기, 육식을 추니까. 그, 이제,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고기를 하도 육식을 많이 하니까, 이 소화가 안 돼. 속이 더부룩하고. 그래서, 중국에 이 차를 마시면은, 이게 소화가 잘 돼요. 아주 막 힘이 나고 좋거든. 그러니까, 티베트에서는, 이 차를 이제 차 맛을 본 다음에는 차를 안 마시면 안 돼. 그리고 이제 티베트 말이 튼튼하거든. 이제 이걸 말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고도라는 거는 차와 말만 교환한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서로 필요한 말하자면 교환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까지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티베트 불교가 또 이쪽으로 이제 전파가 되고. 또 중국 문화가 또 이렇게 가고, 그것이 이제 참아고도죠. 자, 동티베트 불교를 찾아서 2강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